1번 다음 중 연조선의 부조정실의 역할로 틀린 거. 그러니까 연조선은 KBS 여의도 얘기하면 돼. 부조정실은 뭐 뉴스 부조, 드라마 부조 이런 거지. 1번 뉴스 센터, 편집실 등 설비에서 넘겨받은 영상, 음성 신호, 송신서로 송출한다. 이거는 부조가 아니고 주조야, 주조. 정답은 1번. 2번 카메라, 조명, 영상, 무대를 책임지는 프로듀서, 기술 감독 등이 근무하고 있다. 맞고. 다양한 영상, 조명, 음향 등을 조정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맞고. 드라마 등 각종 TV 프로그램을 녹화한다. 이거는 드라마 부조지. 2번 다음 중 방송 편성의 정의로 가장 타당한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뭐야 9시에는 뉴스를 하고 뭐 시간은 50분을 하고 뭐 이런 거지. 그러면 그게 뭘까요? 4번이죠. 방송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및 그 결정 행위, 이거를 편성이라 그런다. 3번 다음 중 민영방송사의 주요 재원, 당연히 광고료죠. SBS 광고료, KBS는 광고료도 반, 시청료 반 이렇게. 4번 다음 중 FM방송에서 SMB를 향상시키기 위해 75마이크로세크의 시정수를 사용하여 음성대역의 고역 부분 레벨을 강조시키는 거, 맨날 나오는 프리엠파시스. 5번 다음 방송수단에 의한 분류가 아닌 거. 그러니까 뭘로 보낼 거냐, 라디오로 보낼 거냐, TV로 보낼 거냐, 뭐 팩시밀리. 팩시밀리는 바다 쪽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야. 기상도 같은 거 보낼 때 쓰는 거다. 중파는 주파수 대역으로 분류한 거죠. 정답은 4번. 6번 다음 중 음압 레벨 구하는 공식으로 맞는 것은, 자 기준이 얼마예요? 0.0002, 0002. 기준이 이거지. 요 기준에 음압 레벨이 들어가고, 음압은 전압하고 똑같은 거니까 20회로 고치하면은 되겠죠. 정답은 3번. 7번 인간의 가청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헬츠이다. 가청 주파수 3헬츠는 파장 얼마냐? 파장은 f분의 c니까 3 곱하기 10의 8승에 3. 답은 10의 8승이니까 3헬츠의 파장. 키로.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죠? 이거는 10의 3승이 키로고, 이거 뭐 이거 하면은 얼마로 해야 되나? 이게 3 킬로미터지. 킬로미터는 이제 10의 5승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없네. 300으로 하면 어떨까? 응? 300으로 하면은 10의 6승. 응? 이제 그래서 이거는 300으로 하자. 응? 300으로 하고 답을 4번. 8번 대기 온도가 20도,